18세기 일본의 고쿠가쿠는 강가쿠, 즉 중국학에 대한 의식적인 반발에서 출발한다. 고쿠가쿠 지식인들의 관심은 고대 일본 문학, 특히 시에 있었다. 그들은 고대 일본의 시가 담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감정 묘사에 주목하면서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주자학의 윤리와 도덕은 모두 부질없는 억지라고 주장한다. 또 주자학의 형이상학과 글쓰기를 자연을 칭송하는 일본 고유의 간결한 시와 대비하면서 오직 아름다움과 감정만을 표현하는 일본의 시야말로 일본 정신의 완벽한 구현이라고 한다. 가다노 아즈마마로는 신토 카누시 출신이었다. 그는 소라이의 영향을 받아 고대 일본의 언어와 문헌을 탐구하였다. 고대 일본의 노래를 모은 만요슈를 연구하여 고대 일본의 사유체계나 글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고유 문명의 존재와 회복을 주창하였다. 소라이가 소홍대 유학의 해석을 벗어던지고 원시 유복의 회복을 주장하였다면 아즈마마로는 중국의 문명이 일본에 끼친 영향을 송두리째 벗겨내고자 하였다. 1728년 8대 쇼군 요시무네의 허락을 받아 교토의 학교를 설립한 아즈마마로는 일본의 고쿠가쿠를 중국과 불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작업에 일생을 바친다.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상인의 아들이었다. 평생을 일본의 시와 고대 문학을 탐구하는 데 보낸 그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고사기 연구에 30년을 바친다. 그리고는 일본의 헤이안 시대 중기인 11세기에 지어진 소설 겐지모노가타리에 대한 심층 연구에 착수한다. 노리나가는 고쿠가쿠가 불교나 유교처럼 당위론을 강조하고 사람을 윤리 도덕적으로 완성시키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고유의 사상을 발견하고자 한다. 노리나가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모노노 아와레라는 일본 고유의 미적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사물의 슬픔, 비애로 직역되는 이 개념은 불교의 무상 개념에 기반한 것으로 모든 것이 무상하고 슬프다는 직관과 함께 탐미적인 감각과 감성을 중시하면서 단순하지만 깊은 감정의 느낌과 표현을 추구하였다. 기쁨, 슬픔 모두 아와레일 수 있고 아와레를 성리학적 합리주의로 억누른 것은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큰 집에서 살고 싶고 돈을 손에 놓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가 인간의 본래적 마음이다. 그런데도 이를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태도를 대단하게 생각하여 마치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듯한 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은 저 중국풍의 시끄러운 위선과 허위의 다름 아니다. 세상에서 선생이나 거사 등의 공경받는 지식인들 혹은 승려들이 달이나 꽃을 보고는 아, 아름답구나라고 감탄하는 얼굴을 하면서도 예쁜 여자를 보고는 본 척도 안 하는 얼굴로 지나쳐 버린다면 그것이 본심이라 할 수 있을까? 만일 달이나 꽃을 정취 있게 볼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예쁜 여자를 보고 어찌 눈을 옮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달이나 꽃에는 정취를 느끼지만 여색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마음이 없는 위선에 찬 인간이다. 하지만 만사의 겉을 꾸미는 것이 통상의 세상사이므로 이는 위선이기는 하더라도 그렇게 비난만 할 일도 아닐 것이다. 노리나가 이전까지 겐지모노가타리는 주로 주자학적 관점에서 해석되면서 일종의 비유이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비윤리적인 작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노리나가는 겐지모노가타리를 비롯한 모든 문학은 옳고 그름, 권선징악에 관한 것이 아니고 모노노 아와라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시야말로 모노노 아와레를 가장 잘 표현하는 장르라고 생각했고 남성들보다 감정을 억누를 것을 덜 강요받던 여성들이 훨씬 더
인간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알며 따라서 시인은 그 자체가 여성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리나가는 일본의 시가 일본 미학의 정점이고 이를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 대변하듯이 일본 정신의 핵심인 천황도 여성성을 대변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일본 고유의 세계관과 신미학을 주장한 노리나가 역시 다른 고쿠가쿠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문명이 중국을 능가한다고 생각했다. 중국 책도 여가에는 충분히 읽을만 하다. 중국 책을 읽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단점도 알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일본의 고서가 전부 한문으로 쓰여 있으므로 중국 문자를 몰라서는 학문도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만사의 그릇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고 또한 일본 혼만 뚜렷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밤낮으로 중국 책을 읽는다 해도 마음이 동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문학을 그토록 중시했던 노리나가도 고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신화들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주장한다. 일본 고대의 설화조차 사실이었다는 고쿠가쿠 학파의 주장은 히라타 아스타네를 통해서 신도와 합쳐지면서 일본의 일반 백성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린다. 당시 일본에서는 농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수많은 농소들이 발간되고 책이 널리 보급되면서 일반 농가에서도 책이 널리 읽혔는데 이때 보급된 농소는 농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짓는 방법, 좋은 품종 개발, 농기구, 잠업, 달력 등에 대한 지침과 함께 일본 전통의 미신과 설화를 함께 퍼뜨렸다. 일본의 전통 설화와 미학적 감각에 대한 자부심은 중국에 대한 거부, 혐오와 합쳐지면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나오는 일본 예외주의의 기저를 형성하게 된다.